봤습니다.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단체에서는 보건소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답니다.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월 말까지만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. 저희는 밥을 하고요.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을 공동체가 발벗고 나서 반찬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콩자반 하고 있어요. 반찬 한 가지라도 해서 디디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어요. 따끈따끈한 콩자반 완성. 나눔을 희망하는 주민도 언제든 동참이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전달하겠습니다. 네. 다음으로 찾아간 식당. 이곳에서도 반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. 멸치 부화리 고추와 장조림을 준비해 주셨네요. 음식점과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해진 요일에 따라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같은 그 공동체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한다는 그 취지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, 저도. 잘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잘 전달해 주세요. 반찬 수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. 사랑과 정성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. 각기 다른 손맛이지만 봉사하는 마음만큼은 하나. 그렇게 모인 정성 가득한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는데요. 도시락 30인분 포장을 마쳤습니다.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은 연수구 보건소로 배달됩니다. 도시락 상자는 무겁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다는데요. 애들 쓰셨네.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매일같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이 도시락은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2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따뜻한 누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 같아서 더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좀 일이 고되더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